하는데 알수 얼마? 150강을 렌타클럽.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개 문제 중에 15개 이상 맞추시면 여러분도 학폭 맨사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기회 주는 걸 뭐라 그러죠? 회자 부활 기회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자, 1번. 길에서 눈에 눈을 돌려주지 않았다. 추운 건데 뭐 제가 늦잡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정답. 아, 정답 X. 고3 아이가 휴대폰 10대를 교실에 붙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10대를 팔았어요. 고3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선고받았을까요? 돌발 퀴즈 맞추시면 되세요. 저요? 네. 7년 땡. 6년 땡. 5년 땡. 비슷하게 나옵니다. 4년 땡. 1년 땡. 2년 땡. 6년 땡. 3년 정답입니다. 징역 휴대폰 10대 팔고 징역 3년을 받았어. 5년이 아니라 7년을 받았어. 장난이 아니고요. 자꾸 유혹을 갖게 되는데 지금 경찰이 이와 같이 중간 연락책, 판매책을 잡으면 그 사람 휴대폰 사용 내용을 전부 조회해요. 그동안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아주 불편하게 될 거예요. 경찰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서도 1학년 4반의 휴대폰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신고했더니 중앙경찰서에서 3명의 형사가 왔다 갔어요.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되고 특히 일회고 절도다. 휴대폰 주운 휴대폰 전원을 꺼놨어요. 이게 절도 쪽. 네. 절도한 의사가 있다고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그럼 죽지 말아야 돼요. 재빨리 죽는 순간 우체국으로 가든지, 우체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와야 돼? 생활지도로 오시면 돼요. 이번 CCTV가 있었다. 이것도 지금 실제 사례예요. 저기 영국보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훔쳐서 다 내려오는데 야 여기 CCTV 있단 말이야 할래 말고 말래 말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중앙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준비하시고 문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너무 쉬운 가운데 정답은 예. 본인도 다소 완주했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지만 경찰은 이걸 뭐로 간주했다? 공범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검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정말 고장나서 바퀴 다 빵꾸난 걸 들고 가서 건물상에다 3,000원 팔았어요. 이래요. 그것도 범죄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3,000원 받고 팔았지? 그거를 세자전거로 묻어줘야 돼. 와. 그러지 않으면 그 원주인이
이 학생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게 형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센 자격으로 사주십니다. 네, 거의 없는 일들이 그 개념 없어서. 3번 아시죠? 택트 시 없이도 시동 걸리는 거. 와, 그래서 나도 성공했어. 아, 택트 시동 걸렸어. 그냥 타고 타고 순찰차에 접혔습니다. 근데 이 팩트가 얼마나 구리냐, 먼지 끼어서 거저줘도 안 갈렸어. 그런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기는 여기 뭐 수기로 하시는군요. 네. 정답. 우와. 네, 정답. 아, 네. 도, 다, 네, 다 맞추셨네요. 네. 기뻐하네. 아, 그런데. 자, 돌발 퀴즈. 이 경우에 이 아이들은 특수절도로 잡혔습니다. 왜 특수절도가? 돌발 퀴즈. 훔쳐서. 훔쳐서 절도인데 특수자가 왜? 안 되는 걸 되게 훔쳐. 오, 일단 멘사입니다.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수예요. 자, 4번입니다. 술에 취해서 남의 대답을 네. 죄가 아니다. 이게 선생님 얘기예요. 선생님 교직 초년 시절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중간고사 보고 도봉산 밑에 가서 도봉산에 가서 산에서 한잔하고 내려오다가 호프집이 있어서 이백하고 헤어지고 나 혼자 한잔을 더 했는데 나와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는데 호프집 앞에 있던 그 짐차 있지 않냐, 짐 싣는 자전거 그걸 타고 집에 간다고 도봉산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얼마나 맛이 갔겠지. 근데 한 50m쯤 갔는데 주인 양반이 부르고 여보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아저씨 왜 그래? 내가 잤다 자들고. 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112 신고했습니다. 그럼 파출소 갔다가 밤 10시쯤 되니까 삐뽀 순찰차가 와서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그럼 제가 4시쯤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철창이 이렇게 내일 당장에 중간고사 때려서 내일 시험감독 하나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날 저는 술 먹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직 교사가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날 피아노 찍었어요. 피아노 찍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빡 지문 말까지. 그냥 물어보시라. 누가 열 손가락을 다 지문 찍는 걸 피아노 찍는 거. 그리고 본부지청장이 누구하세요? 다행히 한번 봐준다고 기소유예됐어요. 기소유예가 그 고정에는 찍히진 않는데 경찰청 컴퓨터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때때로 그 야외 나갈 때 그 의경들이 굳이 검문하잖아요. 검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달라고 한다고. 주민등록번호 4270번 쪽으로 무조건 저렇게 때리잖아. 그럼 좌쪽이다 한 1분쯤 뒤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11분 발 위아래 훑어. 왜 훑을까? 이런 장 계신 이 사람이 뭐였어? 절도 기소유예라는 거. 전라 쪽팔리기. 자, 선생님이 나도 그렇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 취한 것이 용서가 되지? 축제 때. 술 먹고 유혹, 술 먹어서 실수인데 용인도 이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5번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일까 아닐까? 할머니를 쳤어요. 할머니를 쳤어. 얼마 안 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봐봐. 준비하시고 정답. 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차에 치였어요. 횡단보도에 이게 걷다가 걸어가다가 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의상주가 돼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치면 차 대 차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비율이 확 낮아져 버립니다. 아 그럼 순간 횡단보도일 때 끌고 가셔야 돼요. 바빠도 끌고 가셔야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상식들이죠? 네, 6번입니다. 동그라미 X 문제다. 문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접수 마셨습니다. 내주시고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있을 때 몇 년 전에 중학교 여중애들도 일진이 셌어요. 여자애들 감당 어느 정도냐? 중2짜리 애가 중1 애들을 화장실로 불러서 신입생 신고식을 한 거야. 싸대기 때. 근데 고맙게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재생 수술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정작 때린 애는 돈이 없어요. 집이 가난해. 그 옆에 4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때린 애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옆에서 팔짱 끼고 있었던 애들이 25만 원씩 냈어요. 억울하잖아. 때리지도 않고 구경만 했는데 왜 좋냐? 이때 판단의 기준이 뭐가 판단의 기준인가요? 뭐였죠? 보고 있었던 방도 아니고 안 말렸죠. 몰려. 안 말려서? 안 말린다. 제가 몰려에 둘러싸고서도 막 중단입니다. 누구야? 치고? 치가 치고 치고 그래서 모르겠어. 저도 일단 중요한 거 그때 매맞은 아이의 심정이 제일 중요해요. 매맞은 아이가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만한 가지고 땡 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삥 뜯는 옆에 있었어. 별주까지 지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삥 뜯긴 초딩이가 저 형도 무서웠어요. 그냥 아웃이 아웃. 그것도 학교폭력이어가지고 생활이 없어요. 불쌍하죠? 아까 저 사건은 의학대에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 대회가 풀어졌는데 정작 때린 놈은 돈이 없어서 그 옆에 있었던 애들이 250 친구였어요. 싸움 장면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7번 딱딱해요. 70번 공정하니까 때린 거 근데 계속 때렸어. 준비하시고 제가 벌금 X에 주로 장애학생 더 드리면 아웃입니다. 장애학생이 얘가 계속 문만 내는 거야. 문 내는 걸 좋아해. 계속 보내.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통일을 분리법으로 처벌 또 이런 경우 2학년에서 특수반 아이가 여자의 빗대는 말을 들으면 애가 화를 내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놈이 자꾸 지문을 읽는 거지. 너 여자한테 쉬는 시간 끊고 그 말을 들으면 애가 막 그럼 여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심각한 게 아니지. 근데 상대방의 상대방을 자극한다. 언어폭력. 이거 바로 그날 결혼해서 부모님 양쪽 부모님 박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지도를 장애학생을 들고는 마음을 시켜요. 네. 이상한 거 쓰면서 한번 오케이 하실까요? 네, 준비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정답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아픈 사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학년 할 때인데 SEC 무단 수학여행을 하는 거야. 그게 왜 하냐? 이 전날 학원 끝나서 밤 10시 반쯤에 어느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나와서 20대 후반 청년이 나와서 SEC들아 왜 나는 이거 담배 펴?
그러니까 얘들이 체력 180 되고 얘들도 그러니까 형씨 말 좀 볼게 쓰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자전거 체인을 들고 와서 우리 반에 던지치고 여기 5세지 그래서 보소를 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맞보소 받으러 온 거예요. 어이없지. 때린 놈이 무슨 맞보소야. 그때 싸움을 말리던 그 옆에 그 남자, 여자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요, 다 피부가 약하지. 싸움 말리다 멍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맞보소 받으러 온 거예요. 옳지. 내가 다 열받네. 그래서 가정보험에서 다 걸렸어요. 우리 애가 소년사범이라고. 제가 이때 이제 첫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판사님한테 탄원서에 면제한테 앞에는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담임교사로서 애들이 담배를 지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거다 이렇게 판사님 제가 다 좀 걱정스러운 건 이 아이가 이번 일을 겪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 탄원서가 작용을 했을까요? 얘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진행? 어쨌든 특히 여학생하고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여학생들 신체에 손을 대면 밤 전체 이슈가 나와요. 멍들면 전치 2주입니다. 멍들면 다음 2번 대학교 3학년에 이런 애 없죠? 무슨 분이니까 골라서 번호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네, 준비하시고 오 상당한 2번 네, 정답 네. 주의력 결핍 과연 뭐예요? 2번이요. ADHD도 ADHD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치료를 안 받으면 주로 20등에서 30등을 널뛰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근데 약물 치료하고 상담받은 애들은 제 제자 중에서 고2 올라올 때 전교 꼴찌했던 애가 삼육대학교 영문과 갔어요. 약물 치료하고 와 전교 꼴찌 네 전교 꼴찌로 올라온 애 제가 39등이었어 39분에 38등 했던 애도 상담받고 치료받고 해서 걔는 경계 콩공 갔어요. 오, 네. 기적 같은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ADHD나 싶은 아이들은 치료를 권해주시는 아니 양쪽 보살님께 인생이 바뀌는데 ADHD요. 무슨 죄일까 준비하시고 선생님 있을 수 있지. 야 이 양념 숙제 이거 아시아 13학년들 하는데 여기서 자식 빠지지 자식들이 그래서 이것도 죄가 된다. 정비하시고 예 정답 열고기에서 빵셔틀이 다 강의 우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건 전부 다 강의 우주로 공개입니다. 1번 자 준비하시고 보세요. 이거는 첫번 증거 카톡으로 욕했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지워? 지우면 안 돼. 그대로 날거로 들고 오시면 날거로 생활지도 두고 3인방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네, 이건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면 되죠? 4번 주민등록부 위반이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주워서 남의 주민등록증 주워서 갖고 있다가 숙녀가 되셔서 걸렸어요. 이것도 주민등록증 위반이다. 하고 우체통에 넣으셔야 돼요.
13번 우리 감시하는 시절은 가방 속에다가 카메라 넣은 것까지도 파악해서 그리고 뭐를 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 여자가 치마를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물들어. 그때 쳐다봤어요. 아니 짧은 치마 입지 말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누구 기준이 누구야? 그 피해자의 마음이. 저 사람이 나 본 것이 내가 기분 나빴어. 그러면 이제 성폭. 여자 남자 성폭. 한번 해봐. 조사해봐. 내가 소개해 줄게. 중요한 게 혹시 알아? 난정말. 나도 궁금하다. 반바지 입고 가다가 남자가 이 털 다 달고 오케이 손질을 지은 걸 수 있다. 준비하시고 자 돌발 치료 들어갑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선생님 사례인데 이번에가 하교길에 초딩이한테 1700원 삥 뜯었어요. 시대생활. 그런데 재수가 없는 놈인지 재수 있는 놈인지 나중에 역사가 판결을 주겠지만 일일이 순찰차 딱 걸린 거예요. 바로 검찰에서 넘어가는데 얘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봉사 아니고 고이자리에가 아 공학이요? 벌금형을 받아 1700원 얼마를 1700원 네? 100만원 17만원 10만원 30만원 30만원 가서 비슷한데 20만원 32만원 박수 주세요. 벌금형 5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25년 전이라고 그래요. 25년 전에. 지금은 그러면 얼마를 벌금을 낼까? 적어도 500만 원 정도. 근데 벌금 5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형은 어떻게 될 정도로 지급이 된다. 10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100만 원. 그걸 다 아시네 이분이. 야, 그걸 다 아셔. 제가 이 학교폭력 예방 키트를 개발하게 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놀라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퀴즈를 만들게 됩니다. 현직 경찰 청소년 대장님한테 감수를 받은 내용이에요. 수범아, 카톡으로 안 문제하고 퀴즈했다는 사실을 보여요? 내가 직접 봤어, 그렇게. 죄가 된다? 안 된다.
3학년 남학생 학생 회장과 2학년 학생 부회장이 키스를 했다. 그것은 근데 그게 사실인 거야. 사실인데 그걸 카톡으로 돌렸다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았어. 왜?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처벌하고 경찰 처벌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시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죄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든. 사법 처벌까지. 그다음에 그 지금 우리 학교 3학년도 이런 이상한 사건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헛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뭐야? 16번 이거는 안 할 것 같은데. 강도? 네. 무슨 죄? 아, 뭐야? 몇 번? 사범의 학생들 안 하는 거. 오, 자 들어보세요. 자, 오, 답이 엇갈립니다. 정답? 맞아요. 들렸다는 거 말을 믿지를 않네. 또 매장 앞에서 200원, 300원씩 빌려달라는 놈 있잖니? 그때 탁 녹음해 놔. 세 번 반복됐다. 그럼 그거 갖고 와. 바로 폭력으로 처리해 주지. 그거 안 받겠네. 200만원 세 번. 장비 뭘? 장비 몰라. 네,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 이럴 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자, 준비 좀 쏘세요. 네, 맞았어요. 보상이 우울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등나무 밑에 아니 야근했다고 얘기해. 나무 밑 샤워를 해주세요. 어차피 대한민국 보상은 공부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고 공부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나라 보상이야. 그죠? 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쏘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30일이면 30일 내내 다 공부되냐? 안 되지? 그럴 때는 주말에는 그 망교역 가서 자전거 있는 사람 자전거 가지고 망교역 가서 팔당역에 내리세요. 팔당역부터 강변으로 자전거길이 있는데 정말 상당히 좋아요. 보상 스트레스 그냥 앉아서 PC게임으로 풀지 마시고 그 자연 속에 나가서 달리세요. 상상의 코스입니다. 무슨요? 마음의 즐겁니다. 오늘도 저는 시계를 부장님의 꾸러미들하고 소연들이만 해요. 그 아이들도 맨날 보게 해요. 오늘도 또 보는 거예요. 한정거장을 걸을 거예요.